중에서라도 얼마 많이요? 많이 눈주시면 항상 생각하고 오늘 가요제가 끝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가수들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려주세요. 뛰지 말고, 뛰지 말고. 감사합니다. 지금 좀 많이 지치시더라도 여러분들 미디어클래스 무대에서 그러지 내가 둘이 하길래 씨발 얘기하지 마 그러죠 이런 차원에서 오프닝 막 그러지 얘기하지 마 좋다가 망해갖고 살만 쪽 빠져갈 것 같네 2019 월미도 가요제 개국생선 개국생선 아니 한국 사람이 탔는데 씨발 영어로만 중국어로 자가사를 한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치게 뭐라고 씨발 어렸는데 가는데 3시간 연습하고 오는데 3시간 연습하고 진짜 팬들한테 미안해갖고 내가 고개를 못 돌고 다녔네 거기다가 또 그냥 음식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복도에 줄을 섰는데 그냥 향신을 때려 그냥 방금 그냥 쫄쫄 죽는 거 같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내가 다시 한번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모르네 근데 외국에 나오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네 애국심이 막 생겨 막 그래서 우리나라 태국들에 가슴이 찡하고 막 그런 그래서 한 번씩 갔다 올 만은 하네 갔다 와서 여기 와서 김치 한 조각에다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정말 새롭게 느꼈네 내가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첫날에 딱 머리를 풀고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공주가 나를 본 거예요. 여기 거들이 입고 있네? 거들이 입고 있는 건데 그 거들이 아니야, 아니야. 거들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는 사람 아니야, 거들이 아니야. 거들이 저렇게 생기지 않아서 아 역시 이런 소리를 공주님 볼 때는 항상 요런 거 봐야 되네 우리 공주님 공주님 버들이 입은 맞지? 맞지? 그래 내일 오신 거예요? 몇 명 오신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예장 나는 할머니 아니고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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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이모 가세요. 네. 시끄러 이모라니까 개그를 용병원에 네. 맥주를 대신 많이 잡으셔야 돼요. 이모. 알았지? 이모. 그리고 이따가 또 맥주 이모, 빨리 이모. 마시기 대회가 있는데 저희한테 맥주를 좀 후원해 주시는 싸가지고 그게 싶은데 그 무슨 물을 한번 넣어주시면 아이고 날씨가 그래도 시원합니다 바람은 불고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한복쟁이는데 날씨가 쨍쨍하네 날씨가 쨍쨍하고 참 좋네요 자 어제처럼 참 힘든 날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편안하게 내일 토요일 일요일 안타까운 거는 농장만을 내버려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성공스럽고 죄송합니다. 어제 고생 뛰어서 솔직히 여러분들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표가 있다는 걸 여기 나가서 와가지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돈 만 원이라도 받는 것도 이미 저희한테 쓰려고 가져온 만 원을 입장권 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장사도 못하겠고 이제 주시는 물론 공연도 받기가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민망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걸 안 들었을 거라 입장권 있는 데는 안 잡을 거라서 알고 왔으면 저희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들어왔겠습니까? 만 원도 소중한데 근데 저희도 솔직히 사기당해서 들어왔을 거고 영심원한테 사기당했어요 오빠 보시겠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나오는데 뒤에 혹시 등치고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영심원이 없지? 야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구나 네. 아니 얘기하지 말아요 거기서 또 꼴찌들만 해봐 알겠어 죽여버릴까라 꼴찌들 말 언니가 안쪽으로 안 꼰질러 그 유튜브로 다 날아간게 그래서 내가 그런 것보다 쎄 나한테 좋을 거 아니야 내 한방이나 니가 나가자 반가네 왜냐면 그러니까 나보다 말랐어 키도 제법만 내가 높어 그래도 내가 착하다고? 누가? 영수 언니가 나 착하다고 했다고? 아이고 여기 맨 줄 알고요 뒤에 가면
정신이 없는 선물 줘. 남한테 덮고 너도 왔어. 새해 친구 아니요. 근데 영심 언니가 선배기 때문에 미리 와서 설치할까봐 나도 그날 같이 와서 같이 새벽에 설치했어요. 근데 나만 조별가고 영심 언니가 가만히 남겨줬어요. 그치게 아니 네? 영심이 언니 팬인가봐요. 다 팬이요? 아 10년 만에 나
많습니다. 동그라미 쳐줘. 동그라미 쳐줘. 개성 있으면 올릴게 내려놓겠어. 동그라미 쳐주고 꾸러기라고 써. 꾸러기. 꾸러기 공연단이라고 써줘. 아, 그 돈을 버드리한테 가서 받으라고 그래. 아, 그 진짜 받으면은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치? 참, 어차피 그거 쓰면은 그거 쓰면은 좋은데 단점이 있어. 다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면 되네. 자, 또 갑시다.
신청 아유 신청했어. 어머 에 미쳤어? 진짜 뭐라고 그러겠네 진짜. 미쳤어. 만 원인게 1천만 원나게 만 원을 1천이요 더워 죽겠네 미쳤어. 지푸라기요. 아이고 우리 저기 이어서 벌써 여섯 번째 차가 된다. 우리 박성정 한혜진 언니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진짜 지푸라기. 안녕하세요. 또 군사랑해. 다 알아요 이제 너. 미쳐. 박성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만. 이제 시작합시다. 한 번.
네 번, 다섯.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덟, 아홉, 한 명 더. 자, 없으면 아홉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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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거 없으시죠? 왜 없어요? 한 번만 더. 없으면 네, 이렇게 아홉 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월미도 왔는데 그리고 월미도 때 10분 내로 겁나게 불렀었네 내가. 맞습니다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언제 오셨는지 또 같이 각색 또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나요? 아, 더 오시네. 아,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아유, 세상에. 들어가시고 그냥. 그치. 마음 미쳤어, 이선이랑. 잘하시는 거 없지. 고객님이랑 같은 주문을 잘하는 거 있어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해줘야지. 아, 됐어요. 아, 그러면 어머니. 그, 미쳤어, 누가 시켰지? 이대는 주문이야. 아, 그래. 미쳤어, 미쳤어. 네, 어머니. 춤을 잘 추고 계세요. 여자 갖고 와라. 됐어, 지금 이자. 허벅지 혼나게 생겼다. 저거 미쳐. 아주 미친다. 매직. 전화기를 들어 확인해 매수 떨어졌으면 좋겠어 기침 부르게 but I'm out of here 미쳤어
야, 그 틀레. 야, 이 틀레 옮겨서 개가 들어. 이거 하고 있니? 개가 들어. 오늘 도와주지 않아? 얼마나 갔다 오셨다고요? 유공자. 저랑 그 상관없습니다. 노래해달라고. 좋아하시면 노래하실 때 사실. 나는 우리 꾸러기팀에서 왕따요, 왕따. 원래는 아까 부르신다고? 지금 노래예요? 아, 앉아요. 저요? 누가? 한국 모르십니다. 한국 모르십니다. 월남의 단밤 부르고 살고 잘못했다. 얘기 못 들었어요. 청소하고 있는 전파로 오라버니한테 버들이 혹시 버들이 땅이 피냐고 전파로 오는데 그렇게 물어봤어? 그럼 아버지 우려 자격이 없어. 우리 노래 시리 감사합니다. 오, 제발 통통한 것들이 둘이 못 한다고 더 그지가 나가 아이고 숨차 죽겠네. 숨차 죽겠어. 보기만 해도 숨차 죽겠어. 그냥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산뜻하게 날씬해갖고 아주 얼마나 그 더워 죽게 생긴 게 뚱뚱한 나는 그지게 화난 옷 좀 입고 와. 어? 뚱뚱한 데다 까만 옷 입으니까 더 더워 보이네. 여기 얼마나 화사해. 여기 뭐 시발 저기 뚱뚱한 것도 또 까만 거 입었네. 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세상에서 몸에 허리 40 넘는 37 정도 넘는 것들은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왜냐면 밖에 나오면 눈베리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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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사형감이야. 어? 아이고 언니는 사형감에서 벗어났네. 저거 맥주를 보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이요? 단장이 뭐가 선대 결정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지금 왜 반칙 반칙. 감사합니다. 그만. 근데 오빠가 아유 성수 구경하시면서 이런 거 주시고 빨리 잡으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어떤 분 사연 보는지 저한테 얘기해요. 자,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귀하신 경우 주는데 이 정도 고생도 아니고. 내가 먹을 자리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하지만 테이블에 맥주잔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이고, 아니요. 그렇죠? 여자는 장으로 유동적 공배가 돼야 돼. 그래야 남자들이 만질 게 많지. 그 백자 꼬는 것들은 만질 것도 없어. 그래, 언니가 전부요. 여러분들 저 택이 좀 봐봐. 만질 게 얼마나 많아. 그거 한 것이 그냥 욕심내가 따라온다. 지금 들으신 분들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무서워. 우리 정가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제가 위에 올라가면 힘을 별로 안 줘도 된대.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출렁출렁 내갖고 바로 된다. 봐도 마. 무릎 바깥이 이런다. 그대로 부탁드릴게요. 좋아 죽었다. 근데 뒤에 백장 말라고 언니들은 반사가 없는 게 혼자서 꽤 죽으라 했죠. 그렇게 끝나까지인데요. 그래갖고 언니가 되게 좋아. 언니도 아주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환상적인 몸매를 가졌어요. 그냥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가야 될 때 나오고 집을 할 몸매가 괜찮아요. 그냥 멋있겠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언제 치냐 이거 계속 자 오빠 자 알았어 오빠 자 관객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오빠 자 Let's go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Let's go. 자
거야.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계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랑 가계부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저를 이기신 분께는 제가 내일 모습을 자, 제가 주먹을 내면 여러분들은 제가 주먹을 내면 가위 낸다고요? 가위 내면 지는 거죠? 제가 주먹을 내면 그 사람을 장구 치면서 질 거예요. 야, 기다려. 자, 저기 내잡아. 똑똑하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따라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저기 계시다. 자, Let's go.
얘기 보러 가자.